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진을 계기로 만일에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 주민 피해와 보호 등 대응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 경주 중심 주거지역이 배제돼 있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를 강타한 잇따른 중대형 지진으로 두려움에 떨던 시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처지의 시민들은 피난 가방을 싸거나 경주를 떠나는 방법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희도 진짜 주말에는 이제 짐 싸서 다른 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잠 못 자고 어제도 새벽 3시에 잠들었어요. 문제는 만일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현행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에 따르면 유사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주 시민은 동경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을 뿐 경주의 중심 주거 지역은 배제돼 있습니다. 비상구역을 원전 반경 25km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경주를 제외한 울산과 영광 등은 비상구역이 원전 반경 30km까지 돼 있어서 경주만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사고 발생 시 긴급 대피와 구호 등 기본적인 주민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만일에 핵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 경주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30km로 좀 넓혀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이득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비상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현행대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에서 30km를 그 원안위에서 그렇게 범위를 설정해 준 거는 거기 그 지역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그 범위를 정해줘서 이제 다 지자체별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따르는 지진으로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2013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진 발생 지역이 역사도시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진이 발생하자 문화재청은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3년 전 연구소가 제안했던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번 지진 이후 문화재 복구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며 문화재 재관리를 사후 복구에서 선행적 예방적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9.12 지진과 관련해 경주월드와 블루원 리조트에 대한 놀이기구 특별 안전점검을 벌여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메가드롭, 파이톤 등 지면에서 높이 13m 이상인 놀이기구 7종에 대해 실시했으며 국토부와 문체부,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월드에 설치된 놀이기구 가운데 특별 점검 대상이 아닌 12개 기종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벌여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4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에도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지는 449회로 늘었습니다. 규모 1.5에서 3 미만이 432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규모 3에서 4 사이는 15번, 4에서 5 사이는 2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말 경주에 가면 다양한 체험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모레까지 열리기 때문인데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찻사발 축제로 유명한 문경 씨는 도자기를 직접 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점토를 올려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 성형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손 딱 여기 잡고 밑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자, 천천히.
칠곡군 홍보관을 찾으면 예쁜 독서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칠곡군은 24개의 인문학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 다이어리는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시를 쓰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의 모든 관심사가 평생 교육의 대상이고 그래서 평생학습 박람회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합니다. 10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르신 골든벨 대회와 프리마켓,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23개 시군과 공공도서관, 대학 등 130여 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람객들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지진으로 위축된 경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아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가속기 준공식 참석 이후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포항이 다른 센터보다 좀 차별화된 것 같다며 다른 센터는 창업 분위기 조성 붐이 있는데 포항센터는 확실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센터는 2015년 1월 본격 운영된 후 창업 기업 육성뿐 아니라 포스코가 보유한 고유 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 기반의 제조업과 소재, 에너지, 환경에 특화된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경영 실패를 직원 대량 해고로 전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기업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민주 한정혜 의원이 밝힌 포스코그룹의 고용 조정 현황을 보면 포스코는 연말까지 400명, 포스코건설은 520명을 구조조정하고 포스코플랜텍은 지난해 412명에 이어 올해 300명의 고용 조정을 실시하며 포스코 ICT도 올해 109명에 대해 안식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경영진의 투자 실패 등으로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포스코가 자구 노력을 했는지 고용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실질적인 기업 감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산강이란 이름은 포항과 경주 경계에 있는 사이좋은 형제산 설화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원하며 두 도시 예술인들이 뭉쳤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애절한 선율로 신라 말기에 기울어가는 구군을 노래하는 성악가들. 여기에 배우들의 연기와 춤이 어우러져 연습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포항시립극단과 합창단, 교향악단의 경주시립극단과 전문 뮤지컬 배우까지 무대에 오르는 예술인만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창력 뮤지컬 형상강 여기서 한다 해서 단원으로서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또 이 기회에 좀 더 우리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좋은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과 경주 사이에 위치한 형제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작품은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충을 통해 해양국가 신라의 희망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올 초 제2대 포항시립극단 상임 연출로 위촉된 김지웅 감독이 극본을 썼습니다. 혼란스럽고 분열된 이 사회적 분위기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믿음과 사랑이 아닐까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뮤지컬을 형상화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역협력사업 우수 사례로도 선정된 이번 작품은 다음 주 경주에 이어 12월 말 포항에서 공연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단신입니다. 포항의 중견 사진작가 김재동 씨가 포항 발전의 역사를 담은 사진집 500여 권과 액자사진 30점을 포은중앙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동빈내항과 송도, 구룡포 등 포항의 풍경을 담아온 김 작가의 이번 기증품은 작은 도서관 40곳과 경로당 500여 곳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말 볼거리로는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영일대 해수욕장 1원에서 펼쳐지며 제13회 포항 국제 불빛 축제 전국 사진 공모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해양 환경 특별전 바다를 부탁해는 국립등대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경북도 내에서 포항과 영천시, 칠곡 예천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곳을 포함해 전국 24곳을 지정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포항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8월 말 현재 1,780여 가구에 이릅니다. 포항 테라비아타 인 지곡 등 전국의 신규 분양 아파트 74곳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세칙에 따라 같은 시, 군구 평균의 110%를 초과하는 분양가를 책정한 주택사업자의 분양보증 신청을 반려해야 하지만 이들 아파트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보증을 받은 테라비아타 인 지곡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으로 당시 포항시 평균의 189%에 달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사상 최대 물량인 쌀 180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 420여만 톤의 4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농협은 또 예년보다 3천억 원을 증액한 1조 6천억 원의 중앙회 자금을 지역 농협에 지원하고 산물벼 매입을 지난해보다 늘려 9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매입량 증가에 대비해 보관 창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양곡 창고 3천여 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해 중앙회 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개천절인 월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낮 동안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일요일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개천절인 월요일에도 비는 내리겠습니다. 18호 태풍 차바의 진로와 그 이동 속도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수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도 조금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포항과 경주가 25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개천절에도 기온은 내려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흐린 가운데 오후에 포항과 경주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3도, 포항과 경주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고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17도, 독도 19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입니다. 내일 동해 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오른 기온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요. 월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한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